이쪽으로 오시죠. 예. 저희가 우리는 딱 보면 또 없는 사람인지 아 모습만 봐도 알아. 자, 저희가 오마이티비에서 지금 네. 생중계로 방송을 네. 막 하고 있습니다. 세계 125개국에 네. 오전 8시부터 지금 쉼 없이 밥 먹는 시간 약 25분, 20분 네. 빼고 지금 계속 125개국에? 네,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125개국에? 네. 언어 변환 안 하고? 언어가 네, 외국인 아니라 동포들. 동포들이 네, 네, 정치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계십니다. 또 네. 선거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접속하고 계신데요. 자, 예. 이 지역은 최재성 맞아요. 의원님의 지역구였습니다. 불출마 선언하시고 조응천 후보를 돕고 계시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출마 안 하면 굉장히 속이 쓰리다고. 원래 현장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후보를 적극 지원을 하게 네. 되셨어요? 보통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안 하거나 공천 못 받아서 안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부고짝 날라오기 전까지 끝까지 하려 그러다가 못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제 경우를 간주하시지만 사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 국회의원 했으면 네. 또 그걸 스스로 잘 정리하고 또 특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진력하고 네. 이럴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후보가 아니니까 더 훌륭하신 분이 오셨지만 직접 이렇게 다 왜 안 나왔는지 또 왜 조응천 후보인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이제 힘이 좀 더 네. 들죠. 그거 말고는 뭐 속 쓰린 거 없고요. 네. 제가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도 속 쓰린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워낙에.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여 다야 구도가 정확하게 들어간 동네가 이 동네가 됐어요. 네, 네. 선거 상황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래 이쪽 지역이 분구가 되면서 조금 유권자 상황이 개선은 됐지만 국회의원 빼고는 한 번도 야당이 이겨보질 못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또 시의원 후보들 각 당의 득표율의 합산 이런 거 보면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좀 쉽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또 야권 분열로 더 어려워졌죠. 근데 다행인 것은 조응천 후보가 3일 간격으로 지금 5-6%씩 회복하고 있거든요. 이거 놀라운 속도입니다. 예. 그래서 첫 조사 뭐 발표했지만은 원래 여론조사하면 한 10% 이상이 여기가 덜 나오는 예. 지역이에요. 야당이. 근데 첫 조사 때 한 25% 차이 났다가 두 번째 조사 때 20%로 좁히고 어제 또 다른 언론조사에는 17%로 좁히고 그러면 이제 숨겨져 있는 야권 지지자를 포함을 하면은 네. 오차범주 내 접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금 앞서 제가 125개국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응천 후보 화이팅. 최재성 의원님 정말 멋지십니다. 안목이 예. 훌륭하시죠. 내 유년 시절 터전인 마석을 여기가 마석입니까? 네, 마석. 마석이군요. 네. 그렇군요. 아, 헐. 3일 전에 마석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예.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조응천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역구에 나오게 됐는데 의원님께서 뭔가 조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 이렇게 해야 된다. 지역을 이렇게 다녀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너무 다니셔가지고 이제 페이스 조정해라. 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어요. 네. 원체 뭐 에너지도 넘치시고 또 네 명의 대통령하고 일을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익히 들여다보고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정말 그 다양한 분야의 행정 경험이 있으시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뭐 국정원, 네. 그리고 또 청와대. 뭐 법무부, 뭐 여러 군데에서 네. 일을 했지만 정치는 또 낯설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야권 연대인데 이 지역에서 성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이 안철수 대표께서 아예 선을 그어놓으셔가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또 야권 연대를 바라는 절대 다수의 분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권 연대. 야권 연대 없이도 승산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3일 간격으로 5%씩 이렇게 따라잡는, 추격하는 걸 보면 최선을 다해서 야권 연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혹시 안 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이 탄력을 계속 살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상황은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 동네 교통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이를테면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교통 문제 해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하는데요. 그 밖에 지역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춘천 가는 길하고 저 강변 그 꼬불꼬불한 길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경춘 고속도로도 생기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생기고 여러 이제 전용 도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특히 이제 서울로 출퇴근할 때 우회도로 대체 도로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국회의원 잘 뽑았던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도 깔때기가 나오네요. 팟캐스트 하셔야 돼. 팟캐스트 하셔야 돼. 제가 어제 정봉주 의원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정된 확정된 교통 인프라 계획만 추진이 돼도 이제 기건설된 거, 이제 전철 개통됐죠, 고속도로 생겼죠, 외곽순환도로하고 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국지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거 잘 연결하고 여기서 수동 가는 길, 요 확정된 것만 계획 차질 없이 해도 이제 더 길을 낼 수도 없습니다. 여기. 네. 그러면 이젠 뭐냐, 결국은 남양주가 그야말로 서울에 없는 것, 서울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조응천 후보께서 공약을 걸었지만 특히 문화 콘텐츠, 또 교육 콘텐츠, 또 여기가 세수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시하고 협조가 필수적입니다만 저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협조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나 세수 확충을 위해서 기업 R&D를 유치하고 또 종합병원 유치하고 이런 내부, 내외부 경쟁력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컨텐츠화가 이제 조응천 후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남양주에서 이제 앞으로 있어야 할 일인데, 자,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뭐 하세요? 이제 이번 임기 끝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입을 닦으시면 민망해. 마른 침을 닦으시면서 제가 정봉주 의원 만나서 모의하셨죠, 뭐 할지. 제가 여기저기 개소식이나 막 후보들이 불러서 처음에 인기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출마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여기저기 불러요. 근데 보니까 그런 과정에 당장 이제 6월 달부터는 이게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근데 팟장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팟장에 고정 출연하셔야 되는 거. 제가 보기엔 제 불출마를 확실히 못 박은 게 팟장. 우리 장팟장이거든요. 장팟장. 그래서 많은 인접 팟장 진행자분들이나 또 많은 어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지금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어요. 경쟁 프로가 자꾸 생기면 안 되는데. 또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말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또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나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에 새로운 차원을 여는 이런 걸 또 국민들이 또 맛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기존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정봉주 만났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더 보여주시네요. 최재성 의원님이 하시고 계신 게 연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전국 다 유권자가 연대해 줍시다. 유권자 연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정말, 아시고 계세요? 네, 그 국민들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권만 몰라.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정말 미치겠어요. 네?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자,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또 네, 이제 그렇죠. 출정식은 하니까요. 출정식 끝으로 우리 다 유권자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모든 것은 야당 입장에서 또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도 어이, 옆에 아저씨 분 아이고. 아유. 아니, 최재성 의원 알아보시고 아 예. 방송 중입니다. 아, 예. 아주 인기가 많으신데. 아, 화도에 사시는 정동수 어르신 되셨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아, 야당이 선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부족하고 또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있지만 더 크게 놓고 보면 두 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합의한 것이 아, 이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네. 느끼고 목도하셨기 때문에 총선도 그런 차원에서 대선 승리 정권 교체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네. 야당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다 아세요? 뭐 댓글 있나요? 팟캐스트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오 최재성 최재성 의원님 이제 도지사 준비하시래요. 아 그런 도지사 건가요? 도지사 준비하시래요. 팟캐스트 하지 마시고 딴 거 하셔. 그런 예 네, 멋지십니다. 최재성 의원님 하트 두 개 날려주셨어요. 예. 인기가 많으시네요. 인기가 예. 저희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동료니까 인기를 예. 모든 뭐 이런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한데요. 네. 저는 적어도 각종 매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네. 아나운서, 앵커, 시사 프로 진행자, 시사 프로 진행자, 네. 또 팟캐스트 진행자 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중학교 때부터 교실 칠판에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써놓고 네. 그걸 소위 우리가 권력의지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권력의지 없는 사람은 좋은 정치, 큰 정치 할 수 없다는 네. 것이 이 하나의 그 관행, 불문율처럼 돼 있었는데 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한 개인 정치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네. 그걸 향해서만 가는 정치는 이제는 좀 비틀어지고 또 이게 잘 좋은 정치를 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가변성이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 특히 국민들이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감동하고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일에 국민들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명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개인의 목표점에 모든 자기 정치를 마치는 것은 이미 실패를 예약하는 정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요. 있다면 모두가 그래도 공통 지점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네. 개인의 일이나 그런 과정에서 평가받고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최재성 의원님 네.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작년 8월에 들었어요. 대못질을 네. 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나 얘기 마누라한테도 안 했어. 야, 제가 그 엠바고를 지켰죠. 단독을, 네, 단독을 알고 있었지만 약속을 또 약속을 지키는 기자. 네? 저는 이런 문화, 이를테면 네. 새로운 정치가 별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또 정치가 늘 나의 욕심 때문에 네.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양보하고 한 번쯤은 내려놓고 전체를 바라보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 감동이 나오거든, 나오는 감동이죠. 예. 예, 감사하고요. 예.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세 번 국회의원 안 떨어지고 해본 사람이 그만두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두 번째로 제가 젊은 나이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6선을 하면은요 만으로 58세예요. 6선 하는 해가 7선을 하면 만으로 62세 그리고 끝날 때 66세 네. 지금 새누리당 후보의 나이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8선을 해야 네. 시작하는 해가 네.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고 해서 네. 또 지역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사람을 네. 제가 이제 은퇴가 눈앞에 있는 연령이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없죠. 그래서 네. 비켜주는 게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번에 나왔어 봐요. 우선은 15% 이상 받으면 환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뭐 만약에 뭘 한다고 임기를 중단하고 나오면 환급 받은 거 토해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보궐선거가 나니까 또 세금이 들여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다른 급의 선거를 임기를 중단하고 할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을 다시 반납하는 이 법을 한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저는 그게 그래서 무엇을 하려면 그냥 기득권 갖고 배지 달면서 다른 도전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됐지만 계획을 세워서 2년 동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회가 온다면 그 다음에 도전을 또 하고 백의종군의 네. 입장에서 또 다시 하고 이게 경쟁에 있어서 균형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상하지도 않다. 이번에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젊은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정말 그런 자세가 많아요. 지금 그 최재성 의원님께서 네. 조응천 후보 손잡고 뛰고 그쵸. 있죠. 또 마포에서는 컷오프 당한 정청래 의원이 손혜원 후보 손잡고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 문화가 네. 한국에 정말 뿌리 맞아요. 내려야 된다. 그렇지만 부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후보들이 네. 힘 있는 중진론을 얘기하면서 또 하겠다. 그렇죠. 현역 교체율이 제로예요. 네. 네. 매우 심각한 정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도 우리 이제 불의의 일격을 이 당에서 공천을 탈락하거나 공천에 탈락하거나 이런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감사하고요. 그게 또 우리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늘 부족한 점은 있었어도 그래도 명분과 네. 또 국민에 대한 어떤 도리 또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에 대한 또 도전 이런 것을 그래도 비교적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당하고 좀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자, 저희가 재밌었어요. 현장에 예. 나오니까 더 네. 재밌다. 아, 저는 이 최재성 의원님의 이런 면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예. 아, 이런 그동안 워낙 그 무게감 있는 정치를 맞아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항상 국회에서 보면 말씀을 하시면 그게 다 뉴스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인상 쓰시고 네. 기자들이 달라붙어도 이러면서 예, 지나가셨는데 오늘 오니까 오늘 굉장히 예. 살뜰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예. 너무 좋네요. 마음속에 얘기를 예. 아니 근데 네. 가만히 보세요. 경랑의 한가운데서 네. 뭐 문재인 대표 또 당의 이제 당을 지키고자 했던 네. 분들하고 조그만 조각배 하나 갖고 그 경랑의 한가운데 맞아요. 10개월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상이 펴지겠습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이에요. 이게 또 일이 틀어지고 하니까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자제하게 아, 되고 이제는 다 내려놓으셨으니까 팟캐스트에서 마음껏 네. 편하게. 원래 세요. 말씀 잘하세요. 오, 예. 네, 재밌으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 가만히 보세요. 네. 야당이 인적 혁신이 많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정청래 의원처럼 좋은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공천 못 받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공천 받으신 분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받고 또 혁신이나 개혁에 대해서 네.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받고 예. 또 영입 인사들 아주 좋은 분들 예. 영입을 했는데 이렇게 예비 병력이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빈자리를 다 메꿔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야당이 고연령화를 상당히 해소를 하고 또 이 정체성이나 또 정당 개혁에 네. 충실한 분들이 그런 의지가 갖고 된 분들이 많이 돼서 인적 혁신은 비교적 성공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많은 분들. 네. 또 댓글이 와 있나요? 진짜 사나이 최재성. 최재성 의원님 생각이 좋으시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는 세상이 간절합니다. 아 그래서 다들 존경하실 듯. 네. 더민당의 좋은 분들 많습니다. 새누리당과 비교 불과 이런 분도 계십니다. 쉬어 네. 하고 백의종군하는 기간 동안 쌓인 것들로 꼭 다음 도전에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책임 있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정말 좋네요. 정치가 이럴 줄이야 줄이야 줄이야. 야 이게 야, 민심이 바로 민심이 이렇게 반응을 바로 하거든요.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 손안의 TV 컨셉으로 네. 인터넷 방송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남양주 마석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뵐게요. 또 네, 네, 또 마주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네. 고생했습니다. 예. 네.